되고 있어서 이 다음 웨이브쯤에는 스냅이 전진 업티도 이게 입니다. 자 턴공 화합해서 턴공이죠. 그리고 저마의 카림에다가 유지력이 엄청나서 이거 목이 날아갔어요. 린다르까지 린다르까지 쳐서 린다르까지 죽어라 마지막 한타 대박입니다. 미드 중요하다 뭐 바텀 중요하다 이러는데 탑정글 싸움에서 그냥 네 방금 보셨다시피 헤카리가 체력이 다 돌아왔더라고요. 이거 자면 빡빡빡 와! 비디도 돌아가고요. 전멸 아나토도 왔고요. 탑미드만 이겼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까는 미드만 탑이 터졌었는데 이번에 탑미드가 터졌습니다. 네. 또 싸워요? 그래 전멸도 없는데 아니, 지금 전멸도 없는데 저항이 쳐쳐 뭐 할 겁니까? 그냥 죽는 거죠. 게임 터진 것 같은데요. 예, 귀청 가득히 소리 막 완전 크게 들리죠. 6분도 안 됐는데 네. 4대 0이고요. 상체 쪽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탑 이렐리아 했으면 아까 그 2대2 전투에서 그런 장면 오! 빵! 빵! 이제부터 여기는 네. 우리 정글이다. 아 레이스를 좀 그리고 스턴이라도 좀 걸려야 뭐 네. 그렇죠? 저항의 춤. 그런데 아니 이게 이렐리아 같은 제 무특성사 소환사도 3방향이에요! 아니! 헤카린도 있어요! 지금 차이를 더 차이가 있어요! 네. 아니 이거는 아 3대에서 뜨나요? 그레이스! 아니 보시네요 지금 멘탈 그냥 뻥뻥뻥 누가 자꾸 옆에서 얘기해요. 게임 터졌어요. 완전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자 그래도 한 명 잡고 우리가 해줄게. 네 우리가 바텀 타라. 예 네. 나쁘다 죽다 들을래. 근데 비중이 달라요. 너무 반반이 아니에요. 이 돌거북 형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 정글 쪽에서 한다 하는 친구들 몇 명인데 카이네브리 형제들이랑 이게? 어 아, 카이팅 아 그래도 그래도 해보자. 네 해보자. 예 네, 이게 어차피 답이 없거든요. 네. 뭔가 그러면 극단적인 수를 띄워야죠. 집으로 가죠. 제니트 먼저 빠져. 제니트 빠져 나갔어요. 제니트 빠져 나갔대요.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리산드라가 그런 플레이에 사실 재능이 별로 없어요. 의외. 자 업체를 불었는데요. 꽝. 자, 같이 넘어오면 제니트 아래쪽에서 알려줄 수 집어넣어요. 제압되었습니다. 제니트까지. 제니트까지 역시. 꽁꽁꽁꽁꽁 더블 캐. 결국 누가 먹든 이기는 바텀 있으니까 그쪽으로라도 뭔가 하자. 이해만 믿는다. 앞 경기도 많지 않았는데 싸움은 네. 나름 그럴싸했어요. 지금 준비하거든요. 네, 40초 화염료. 리산드라 내려가는 거는 스냅도 와요. 시즈 피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러면 시즈가 이거. 아, 이러면 네. 그냥 일단 시즈가 거의 네. 시작하는데요. 시즈 죽으면 네.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한타 끝이죠. 네. 자, 루트가 그냥 루트 도망가 버렸어요. 켈리는 죽었고 그냥 끝났어요. 하나 더. 네. 제대로 가면 아니. 아, 피를 채운다면 동시에 일자 전멸. 아니, 야 뭔가 묘하다. 이거 H가. 아 이거 책 이거 도망간다. 오히려 타워 없죠. 오히려 타워 없죠. 이러면 네 쫓아가서 우측쪽 지금 이렐리아 멀어요. 시즈 켈린 죽고 루트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전투 구도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거의 이니시 걸작콜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수는 오디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명이 시즈가 나오자마자 아 좀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결국 보여줄 한타밖에 네. 없어요. 한타! 한타에 지네요! 초식에 일단 네, 일단 딜러가 뒤쪽으로 빠지는 데 성공했거든요. 네, 가리비 한 분 대충하게! 살인적 차트네! 아, 진짜 두 명! 그냥 쓸어버렸죠! 아! 그래서까지! 유령 군단이 네. 그냥 네 명! 제니트는 집요하게 물어서 잡아내긴 했는데 네. 에이스! 에이스 띄우고 이거 어디까지? 트리플 킬! 네. 웨이브가 그냥 밀어보자. 어디까지 가나보자. KT 화끈합니다. 네.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트 다전제에서 다음 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둥이까지! 끝났죠. 쌍둥이 하나. 스노우플랭을 보고 있지. 나오지 마라. 우리 그만하자! 고마워하자! 어떻게든! 시즈! 시즈는 너무 쉽게 그래 죽어! 예. 나오면 죽어! 넥서 게임에서 시즈! 진짜지. 그냥 계속 1, 2세트 다 라인전에서 터졌다? 네. 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탑정글 싸움에서 2대0이 나오면서